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마한 문화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전북 완주 갈동 유적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을 오는 6월 말까지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갈동 유적에서는 2003년 이후 이뤄진 발굴 조사를 통해 토광묘에서 청동검, 청동 꺽창 거푸집, 잔무늬 거울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시청 유휴 공간에 한글사랑 세종책 문화센터를 조성해 오는 15일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글사랑 세종책 문화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휴 공간을 책문화 생태계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책문화센터는 한글사랑 도시를 표방한 세종시 특성을 반영해 한글을 핵심 콘텐츠로 정했습니다. 촬영을 위해 부산을 찾는 영화인들을 위한 전용 숙소가 다시 문을 엽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지난해 2월 문을 닫은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숙소를 대신할 시네마하우스 부산인 아르피나를 해운대구 유스호스텔에 마련해 오는 17일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